2024년 7월 30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지라면 대한민국 아니고요. 미얀마입니다. 여기 미얀마 양곤, 수도 양곤에 있는 제 지금 2박하고 바간으로 넘어가기 하루 전제 숙소 숙소 제 숙소 싱글룸 아 혼자서 쓰는 좋은 방 에어컨 다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챙겨 나갔다가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아우 추울 정도로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싱글룸 2박하고 하는 찬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환율 정리하고 갑니다. 환율 이슈 정리하고 갑니다. 현재 상황 요정 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얀마 통화 짭 환율 관련 기준은요, 오늘 기준입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기준이고요. 자, 국가 공식 환율은 안 바뀝니다. 1달러당 2100짭. 100달러는 21만 짭. 자, 지금 국제 통화 기금 내지는 국제 이 통화 시장에서는 왕따죠, 왕따. 취급 안 합니다. 밖에 돈 갖고 나가봐야 못 씁니다. 환전도 안 되고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안에서만 쓰는 거라서. 워낙 지금 들쭉날쭉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치? 근데 그 표현밖에 뭐 딱히 기억이 생각이 나는 또 그런 표현이 없어서 큰 개판입니다. 국가 공시 환율은 2100자 그냥 무조건 저지하는 거예요. 환율 못 내려가도록. 근데 또 시장은 달리 움직이죠. 자, 극악 환율 한국의 사기꾼들 비행기에서 당했던 10달러당 3만 자세 바꾸었습니다. 이번한테 100달러 줬으면 30만 자 받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정도. 네. 지금 좀 심했다. 밑에 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밑에 그래도 뭐 국가 공식 환율보다 낫지 않느냐 이러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숙소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공식 현지 환율로 쓰는 거는요. 달러로도 받더라고요. 지금 이 방이 12달러거든요. 12달러인데 짜스로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4,800을 곱하더라고요. 1달러당 4,800짜시란 얘기죠. 10달러는 48,000짜시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하룻밤에 5만 몇천짜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2달러였거든요. 자, 다른 지금 이건 제 정보는 아니고 지금 실제로 그 네이버 네이버 뭐죠 그거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면은 요거 나옵니다. 최근 거예요. 4월인가 5월인가 만달레이 공항에서 실제로 환전한 어떤 분의 이제 정보인데요. 만달레이 공식 물론 국가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100짭 100달러당 21만 짜시지만 만달레이 공식 그 공항 안에서도 적어놓기를 100달러에는 38만 짭 10달러는 36,000짜시라고 적혀 있고, 본인도 10달러 36,000짜세, 그러니까 36,000짜세 했답니다. 환전은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한테 3만짜세 했으니까 6,000짜 손해본 건데, 6,000짜시니까. 근데 6만짜쯤 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은, 네. 넘어가는 걸로. 레슨을 얻고 넘어가는 걸로. 자, 양곤 시내 공식 환전소 환율입니다. 이건 철장, 짜여져 있고 그 깊숙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정식으로 환전하는 곳입니다. 100달러당 50만 5천 짜시입니다. 오늘 요거 바꿔 봤고요. 굳이 뭐 40만 짜 훌쩍 넘어가고 50만 짜를 넘었는데 싶어서 보조 시장은 가지 않는 걸로. 그리 사기꾼 환절 오늘 이거 당했다가 앞 영상 보면은 또 제가 쇼를 했죠. 쇼를. 네. 아무튼 100달러당 55만 짭 부르고요. 200달러 갖고 오면 120만 짭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달러당 60만 짭 준다는 얘기죠. 절대 가만 안 됩니다. 밑장 빼기 아무도 못 당합니다. 저는 처음에 100달러 주고 55만 짭 받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35만 짭 받았더라고. 20만 짭씩 날라갔던 거죠. 다시 찾았습니다. 앞 영상 보면 나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쇼를 했습니다. 이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 엑스트라오디너리 케이스입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두 번은 안 됩니다. 20만 짜시면은요, 6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현지 환율 기준으로 20만 짜시면 6만 원입니다. 어제, 한국인 사기꾼.
네, 그 사람 걸로 치자면은 100달러에 30만 자시면은 2만 자시면 얼마야 도대체? 7만은 넘어가네. 세상에, 세상에. 아무튼 이걸 봤을 때, 봤을 때 영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 이거 뭐지 이거? 현지 기준 숙소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1달러는 4,800자스로 계산하는 걸로. 1달러 4,800자, 10달러는 48,000자, 그리고 100달러는 48만자. 1달러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뭐 1,380원, 90원, 아우 1,400원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자스는 2,920원에서 약 3,000원, 천자스는 292원에서 약 300원, 그래서 3만자 타면은 9,000원, 약 9,000원, 10만자 타면은 약 3만원. 그래서 제가 이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사기꾼한테 당했던 게 6만원 정도. 어제 한국인 사기꾼 기준으로 하자면은 7만원 넘게 뭐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영상이 좀 거꾸로 돌아간다. 이거 어떡하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